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파괴 검사 방법들에 대해서 검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아주 쉽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파괴 검사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육안 검사인 비주얼 테스트, 그 다음으로는 표면 결함 확인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액체 침투 탐상 검사인 PT와 마그네틱 테스트, 방사선을 이용한 라디오그래피 테스트, 마지막으로 초음파 탐상 검사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검사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모재의 종류를 크게 자성체와 비자성체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마그네틱 테스트를 제외하면 비주얼 테스트나 PT, 그리고 RT와 UT 모두가 모재가 자성체일 경우와 비자성체일 경우 모두 검사가 가능합니다. 마그네틱 테스트는 자성체 내에서도 탄소강과 같은 강자성체만 검사가 가능하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이나 비철유인 구리나 알루미늄 합금강에서는 검사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이번엔 모재에 깊이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균열의 종류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표면에 노출된 균열. 두 번째로는 표면에 노출되지 않고 표면 부근에 함몰되어 있는 결함. 세 번째로는 슬래그. 네 번째로는 기공.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가장 깊은 백비드 부근에 존재하는 균열이 되겠습니다. 비주얼 테스트의 경우에는 표면 결함 중에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만 검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검사 가능한 깊이가 비파괴 검사들 중에서도 가장 제한적입니다. 이번엔 PT를 보시죠. PT는 비주얼 테스트와는 달리 표면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미세한 균열까지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주얼 테스트보다는 검출 범위가 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MT, 마그네틱 테스트입니다. MT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광과 같은 강자성체에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체가 제한적이다라는 점이 PT보다 떨어지는 단점이지만, 검사체가 탄소광과 같은 강자성체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PT와 MT가 모두 표면 검사만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PT와 달리 MT는 표면에 노출된 균열뿐만 아니라 표면 직하에 함몰돼서 보이지 않는 균열까지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PT보다는 MT의 검사 가능한 투과 깊이가 좀 더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라디오그래피 테스트와 초음파 탐상 검사를 한번 보실까요? RT는 아시다시피 모재의 내부 결함까지 검출이 가능한 반면, 방사능 피폭 우려가 있어서 비파괴 검사 방법들 중 가장 위험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하루 정도의 필름 현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UT는 RT와 같이 모재 내부 결함까지 검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검사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RT는 필름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하지만, UT의 경우에는 모니터의 초음파 수신 신호를 읽고 판단하는 검사자의 역량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T와 UT 모두 비파괴 검사들 중에서도 투과 깊이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말처럼 RT와 UT 모두 표면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미세한 마이크로 균열 확인까지는 어렵기 때문이죠. 머릿속으로만 알고 계셨던 비파괴 검사 방법들의 검사 투과 깊이를 그림으로 쉽게 표현해봤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